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첫 번째 거래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세계 시장이 상당히 패닉에 빠져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반등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면서 한번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1.39% 하락, 나스닥은 0.01% 보합 마감, 반도체 지수 2.21%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은 3%대 하락. 자, 중국이 잘 버텨줬었는데 3.71%로 하락했는데요. 중국 제조자, 제조 관리자 지수 PMI라 그러죠. 50을 1월에 찍었는데 2월에는 35.7로 대폭 하락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구매자들이 그죠? 뭐 그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경기 위축이 이제 드디어 지수로 나타난다, 지표로 나타난다, 그런 우려가 이제 나타났는데요. 지금 현재 장 마감 이후에 그죠? 미국 선물이 플러스권으로 마무리, 추가로 상승하면서 마무리 됐었는데 오늘 지금 장 8시부터 다시 선물은 재개하는데요. 다시 상승폭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오늘도 연속적으로 선물이 강세를 보였으면 참 좋았으련만 일단 약세를 보이니까 동시효과도 지금 약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1.1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자, 오일도요 상당히 낙폭 심하게 빠져서 시작했는데 다행히 좀 끌어당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도 낙폭 상당히 키웠다가 좀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오늘 이제 스타트 지점입니다. 갭 하락 시작했습니다. 갭 하락을 어느 정도 해서 시작했는가 하면요. 3% 이상. 그죠? 3% 이상 갭 하락 시작했다가 좀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이 빨리 강하게 당겨 올려야 됩니다. 추가로 음봉으로 크게 떨어졌었으면 추가 하락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낙폭을 키우지 않고 낙폭을 키우지 않고 빠르게 당겨 올린다는 것은 저점 메리트를 느끼고 들어오는 그런 세력도 있어 보인다. 일단 그 정도고요. 전일 야간선물 옵션 시장 우리나라 0.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미국 선물이 빨리 반등 시도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험에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추경 예산 빠른 집행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확진자가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70여 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그죠? 자국 국민을 포함해서 입국을 막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크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우리나라가 대규모로 지금 확진자들 내지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검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검사를 하지 않으면 확진자 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FED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는 경제 상황을 봐서 적절히 조치할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추가로 금리 인하 뭐 심하게는 3차례, 3차례 정도 할지도 모른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등의 기폭제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어떠한 반등을 위한 부양책을 내놓을지 그 부분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하이닉스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지수가 전일 상당히 강세를 보였으니까. 그리고 비교적 여기 업종 대표주 군에 있는 종목들은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네요, 현재.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셀트리온 삼행제에 많이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 셀트리온이 오늘도 플러스 일단 출발 예상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고, 자, KMW가 조금 시원찮긴 합니다만 시장 낙폭을 생각해 본다면, 그죠? 아직까지는 실망하기는 이르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지수가 강하게 한번 반등 나온다면, 그죠? 충분히 또 반등 같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바이오 쪽이 좀 강세 보입니다. 최근에 여기 주말간에 같이 업종 대표주 군들 챙겨보면서 출연했고 출연했는데 현재 출발상 양호하네요.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수급이 빨리 좀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우측 하단에 한번 보시자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죠? 한 달 새에 5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게 날짜가 그죠? 3월 2일부터 집계니까 2월 2일부터 집계입니다. 자, 4조 8천억 정도 사 들어왔습니다. 요쪽에 기관 외국인 어떻습니까? 다 팔았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봅시다. 1조 1000억 샀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실까요? 기관 외국인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흘러간다면 수급이, 개인의 수급으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낙폭이 강하고 앞전 상황에 코로나19가 처음은 아닙니다만 중국이 재개장 이후에 빠른 반등세가 나오니 여기서도 그렇게 나올까 싶어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창구도 10조가 지금 넘어간다 하고 있는데, 반대매매 물량들 상당히 좀 나올 수 있고, 지수가 쭉쭉 더 빠졌으니까 계속 사들어왔던 이 물량들은 손실 중일 겁니다. 한 번 더 출렁한다면 반대매매로 인해서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자, 빨리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면서, 그죠? 시장 반등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시장 출발합니다. 자, 하이닉스 2%대 상승 출발, 삼성전자도 0.9%, 카카오 1.7%, KH바텍 1.4%. 자, 여기 있는 종목 관심 가지셔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플러스 맞습니까? 전부 플러스 출발. 일단 양호. KMW도 1% 상승, 셀트리온 제약도 1.5% 상승, 셀트리온도 0.3% 정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시장 아직까지 집계 잘 안 보입니다. 벌게요, 지금 현재. 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LG화학이라든지, 그죠?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은 살 수 있다. 카카오, 삼성전자,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일단. 자, 미국이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더 밀리지 말고 빨리 반등해야 돼요. 기관이 조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돌았고요. 외국인 현재는 700억 가까이 매도 나왔습니다만 헷가닥 바꿀 수 있습니다. 헷가닥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돌으면서 강한 반등세 반드시 시연 좀 돼줘야 됩니다. 뭐야? 자, 큰 전광판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챙겨보죠. 자, 위기 상황에서도 얼마나 잘 탈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죠? 큰 사고 없습니다.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바이오 쪽이 괜찮아요. 나머지도 거의 별개예요. 그죠? 뭐 일일이 동그라미 칠 필요가 없겠습니다. 5G도 일단 반등. 자, 빠진 게 상당하거든요. 상당하기 때문에 급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카페,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페 한번 들어가셔서 챙겨보시면 되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는, S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환율은 그만, 아직까지. 삼성전자 살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살수 있어요. 돈 있으신 분 사세요. 그리고 삼성 SDI 3분의 1살수 있습니다. 가지고 사 들어가려는 물량 중에 3분의 1살수 있어요. 좀 쳐져도 더사 들어가면 됩니다. 자, 주도주 군에 있는 종목들 사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전에 저번 주에 사 들어가자 소리 합디까? 저번 주에 그냥 패스하고 이제 사 들어가야 돼, 이제. 삼성전자 이런 거. 근데 일주일 동안 실컷 사 들어가 다 두드려 맞고, 그죠? 돈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오늘 관건은요, 미국 선물이 이거 빨리 돌아서는지 여부 중요합니다. 현재 낙폭 키우지 않고, 여기 아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시초가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저가가 3.7% 빠졌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마이너스 3.7%. 땡겨 올립니다. 그죠? 땡겨 올려요. 일단 다행입니다. 급등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 오일도 강하게 끌어당기죠. 일단 양호. 자, 금은 좀 시원찮아요, 아직까지. 그죠? 전일, 그러니까 낙폭이 너무 심했어. 그죠? 자, 일단 다행인 것은 미국 선물이 막 아침에 이렇게 막 흔들렸는데 별 반응 안 하고 우리나라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죠? 다행이에요.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체크해 가셔야 됩니다. 공님, 어서 오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죠? 시장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개별 잡주도 이렇게 빠지기가 힘들어요. 여기 고점 대비 15% 빠졌거든요. 그냥 수트레이드 빠져버렸습니다. 자, 주말간에 방송도 했습니다만, 1년 2개월 동안에 여기서 여기에 8,000포인트, 21,700, 29,700에 4,0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죠? 여기 맞죠? 그러니까 절반을 토해냈습니다. 그 포인트는, 퍼센테이지는 15%. 그죠? 우리나라는 8%라고, 방송에 높디다만, 우리나라는 계산 안 해봤어요. 이건 계산 해봤습니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죠?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강세라는 게꼭 올라서 마무리됐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선물이 마치고 난 다음에 2% 가까이 1.9%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거든요. 저 근데 아침에 좀 황당했습니다. 저는 예, 이제 갭 상승 내지는 오늘 잘 가면 돼. 딱 했는데 야, 아침에 보니까 황당하다 이거죠. 아침에 푹 빠져 시작한다 이겁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나 아래꼬리를 자꾸 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건 지금 선물이거든요. 본장이 안 열려 있는데 선물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공방이 심해요. 하방으로 하락에 베팅한 매도 세력이 이제 여차하면 땡겨 올릴 것 같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한번 사 들어가 볼까? 저점 매수 세력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흔들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제대로 안 보고 뭐 자꾸 미국 거 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시장에 좌지우지, 미국 선물에 좌지우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봐야 돼요. 여지까지 잘안 봤다면, 그죠? 반드시 프로그램을 핸드폰이든 탭이든 컴퓨터든 깔으셔가지고 미국의 선물 상황 장중 내내 같이 체크해 나가셔야 돼요. 생존 후 반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1번 눌러 예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얼마 올랐지, 얼마 내렸지, 그것만 봐선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 분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시장의 큰 흐름을 봐야 그 다음에 내 종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그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거시경제를 먼저 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상승세인지 아니면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심한 상태인지, 안전자산인 금이나 국채로 많이 몰리고 있는지,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러면 시장 상황이 괜찮다 하면 어느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그럼 그 섹터 안에서 기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은 어느 종목인지, 그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선택해 나가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종목이 좋으니까 그 종목에 그냥 덜렁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강하게 가면 좋은데 은봉을 또 밀립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죠? 백신이 딱 개발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간을 비교적 잘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시간? 백신을 임상 실험 내지는 시중에 유통시키기 전 단계까지 어느 정도 왔거든요. 그죠? 지금 막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코미팜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죠? 해외도 그렇고 지금 막 임상실험 확진자들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서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통과할 수 있는 결과치가 나온다면 이제 앞전에 그죠? 독감처럼 그죠? 타미플루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먹었어요. 걸려가지고 병원 가니까 독감이다 그러더라고요. 약 월치 줄 테니까 몸이 괜찮아도 계속 드십시오. 그래야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죠. 야, 은봉이 큰것 떨어져. 은봉이 큰것 떨어집니다. 야, 이거 마이너스 돌아섰어. 이거 뭐 0.5, 0.7 이런 게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그죠? 시초가가 아까 올라갔을 때 1. 몇 퍼센트였거든요. 1.7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1포인트가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황당해요. 그죠? 여기 0.6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냥 0.6, 1포인트 이런 게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또 매도세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볼린저 밴드가 삐져나왔다는 것은 급락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일반적인가 하면요. 90%는 안으로 일단 한번 들어오는 게 기본입니다. 90%가. 그다음에 추가로 더 하락하지 말고 안으로 좀 들어와서 적당히 그래도 반등세 한번 나오다가 그래도 그 이후에 밀려도 밀리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전일의 저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추가로 밀리면 상당히 곤란해요. 자, 왜 빠지는지 한번 봅시다. 선물이 빠질 거야, 아마. 그죠? 추가 상승 못하고 조금 비실비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죠? 좀 받치고 있습니다. 여기. 장 시작 전에 여기였거든. 너무 좁아서, 작아서 뭐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죠? 이 진폭이 워낙 커서 조금, 착시 현상 보이는 겁니다. 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죠?
해웃었는가 하면요. 저는 막 지금을 한겨울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뭐 합니다만 옆에 선풍기 틀고 있습니다.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습니다. 제 옆에 못 오겠다 그럽니다. 그죠? 저는 바람이 안 불면 베스트 컨디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뭐 타니 농담도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어째 좀 잘 간다 싶더라. 비정상적이거든요. 미국 선물이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갭 상승해가 위로 간다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야, 이상하긴 이상한데 일단 올라가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대로 꼽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버나이트 했던 선물 옵션 포지션 그죠? 유리하게 끌고 나오기 위해서 한번 흔들었다 그렇게 일단 판단이 드네요. 장 초반 한 30분까지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정도로 그죠? 비정상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 많아요. 흔들어 제낍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경우 많습니다. 자, 아까는 벌겠는데 지금 저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거 많아요. 시장이 뭐 그대로 꼽히니까 셀트는 삼행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바이오 아직까지는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고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전환했고 하이닉스도 상승폭 상당히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나머지는 그만 합니다. 자, 오늘 중국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중국이 만약에 한 번 더 푹 빠진다, 그럼 우리도 같이 빠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중국이 이만큼 버텨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중국 같이 푹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올라가려다가도 또 비실비실할 겁니다. 아니면 추가 한 번 더 낙폭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중국이 오늘 강하게 반등하겠습니까? 싶으잖아요. 그죠? 왜? 여기를 안 무너뜨렸어야 되거든요. 2960 여기를 안 무너뜨리길래 야 진짜 강한 편이다. 그리고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뭐 당사자 국인데 올라갈 리는 참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버텨준 것만 해도 잘 버텨준 겁니다. 사실 근데 3.7%가 빠져버리니까 그죠? 한 번 더 퉁 하고 빠져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또 출렁출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 양봉을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는 아래꼬리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양봉을 시연했잖아요.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끌어당겼거든요. 이 상황이 한 번 더 연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오늘 만약에 하락 출발했다면 한다면 여기처럼 양봉으로 끌어당기는 시도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환율은 대폭 빠져 시작합니다. 1020원 일단 다행이에요. 환율마저 올라가면 끝장납니다. 1220원은 잘 돌파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죄송합니다. 일단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아요. 환율이 강달러 기조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잦아들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도 보시면요. 유로도 강달러 확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환 그 다음에 엔달러 확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환율은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데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그죠? 이게 너무 자신의 그 통화가 저렇게 흔들림이 있으면 별로거든요, 현재.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 뭐든. 자, 빠르게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수급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기관 외국인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말간에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22에 올려놨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16만원권만 잘 지켜낸다면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잘 버텨내고 그죠? 기관 외국인 사들어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한번 시장 반등 강하게 나올 때 18만원 이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벨이 굳힌 상황이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사지 못했던 분 내지는, 그죠? 비중이 하나도 없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일부 물량 사 들어갈 수 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120일까지 밀렸거든요. 스트레이트로 밀렸습니다. 반등은 한번 놀 거라.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번 샀는데 밀리죠? 더 기다려. 더 기다리고, 240일 밀릴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 그렇게 하면, 적절하게 물량 실어가는 거니까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살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분할 매수해야 돼요. 외국계 막 집중 매도 나오겠습니다만 기관에 그래도 좀 받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기관이 좀 받아줘요. 외국인이 좀 던지는데 그죠? 오늘 외국계 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0.25% 하락 비교적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8,000원만 지키면 별 무리 없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제가 보고 있는 그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이게 가장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1등이기도 합니다만 여기를 탄탄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죠? 탄탄하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노 프라브럼.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온 거 있죠? KMW가 하단까지 밀렸습니다. 더 이상 밀리면 좀 곤란하고 반등 강하게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틀 동안은 기관 외국인 매도 많습니다. 자, KH바텍은 짜투리 그냥 돈 있는 분한테 의견 제시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힌지, 그죠? 휴대폰의 힌지, 삼성 갤럭시 G, 그죠? 플립 이런 쪽에 들어가고 있으니 반등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무리 없다.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수급이 기간이 사 들어옵니다. 조금. 그죠? 여기 보시면 연기금이 최근에 사 들어오죠. 코스피. 금융투자도 최근에 좀 사 들어옵니다. 코스닥. 코스닥은 좀 그렇습니다만 금융투자가 최근에 조금 들어와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틀째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그죠? 물량 때문에 반대 매매 나오는 거 이런 거 슬슬 담아 가는 것도 같은데 기관 외국인 세게 같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세 많이 나오는데 이거 삼성전자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1500억 팔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여기 대략 계산하면 180만주
180만 주 곱하기 54,000원. 97억입니까? 97억이네요. 하나, 둘, 97억. 어? 왜 작지?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180만 곱하기 54,000원. 970억입니다. 그래, 이상하다 싶었어요. 공을 하나 잘못 누른 모양입니다. 97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의 아주 많은 부분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로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1000억대 이상 판다 하더라도, 그죠? 지금 현재 큰 우려보다는 삼성전자가 몸빵을, 참 몸빵이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스트릿 용어입니다. 몸빵을 잘 대주고, 외국인 던지는 그런 삼성전자가 잘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나머지에서, 기관이 방어 물량도 들어오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수가 펠로입니다, 지수가. 여기 깨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는데. 미국 선물은 그만그만한 자리에 아직까지 있어요. 그만그만한 자리에.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시장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저점을 깼어요. 코스피 0.67%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0.08% 하락 중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조금 붙들어 주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미국 선물이 좀처럼 낙폭 축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 개장 상황을 좀 지켜보려는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이. 현재 외국계 순매수 9시 반 기준으로 보시자면 셀트리온이 일단 외국계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엔씨소프트, 삼바 들어오네요. 의외로 중국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면세점도 지금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어요. 자, SKC 이거 안 빠져요. 잘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습니다. LG와 네이버, SDI, 카카오 기존의 주도주군들 오늘도 매도세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LG생활건강 매도, 현대차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이게 완전 무너지는 것 같아. LG이노텍이 죄송합니다. 자, 코스닥은 알테오젠 이거 동그라미 쳐버리면 지워 쳐놓긴 하자. 알테오젠, 덕산, 네오룩스 여기 관심 있는 종목이고, 근데 이게 사들어가기는 그래요. KMW,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매도 나오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매도 나오고, 이 정도. 셀트리온 참 잘 버텨주고는 있어요, 현재. 현재는 잘 버텨주고는 있어. 외국계 순매수 1위거든, 지금. 그죠? 이 3일째 계속 사들어오고 있죠? 기관도 계속 사들어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일단
받아주는 세력들이 있어요. 다행입니다. 삼성전자. 뭐 아까 봤다시피 이거 뭐 주구장창 패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좀 매도가 외국계가 많이 잡히네요. 그죠? 그동안 참 잘 버텼는데 오늘 아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이닉스는 오늘은 외국계 수급 비슷비슷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20일 권역까지 밀렸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 보고 저가 매수 들어오는 세력들도 좀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게 안 밀려요. 그죠? 자, 시장이 상승세 유지 못하고 강하게 밀리다 보니까 아까는 벌겠던 전광판이 점점점점 포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정도가 잘 버티고 있고 삼성전기가 비교적 잘 버티고 있고 신세계 NC소프트 이 정도 잘 버티고 있고 신세계는 관심권 바뀝니다. 나머지 업종 대표주분들 거의 하락 전환 다 했고요. 코스닥도 바이오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5G 하락 전환하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이 비교적 양호하고 남북경협 자동차 부품 항공주, 수소차, 2차전지, 음식료, 할 것 없이 다 하락 중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옆에서 미국 선물을 보고 있거든요. 아까 1% 정도로 땡겨 오다가 밀립니다. 지금 밀리고 있죠. 1.2, 1.5로 밀리니까 같이 밀립니다. 시장. 그죠? 차차차님, 반갑습니다. 자, 추가 하락하면 안 돼요. 추가 하락하게 되면 투매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기관이 현 선물 다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매수해 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물을 1800억 가까이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 시작한 지 46분 됐거든요. 이거 매도 물량이 잦아들어야 되는데 이 추세로 나간다면 오늘도 뭐 6천억 이렇게 매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가기 힘들거든요. 코스닥은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반드시 안쪽으로 올라타야 돼요. 반드시. 개인이 풋옵션 사는 거 이거 보긴 봤는데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으면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아침에 위로 붕 띄우면서 이거 많이 녹였을 거거든. 이게 368억 사들어온 거 아침에 붕 띄우면서 여기 다시 내려가면 비슷한 상황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옵션도 좀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만 옵션보다 이거 지금 외국인이 패는지 미국 선물이 반등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옵션 저거 죽이려고 뭐 강하게 반등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트폴리오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버티고 있어요. 일단 코스닥이 외국인이 그죠? 오늘 코스닥을 패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오늘의 추이가 보이는 차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선물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죠? 코스피, 이 금액으로 바꾸고, 코스피는 그냥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뭐? 아까 봤던 삼성전자하고 주구장창 팔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기관은 좀 받아주려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닥은, 이 봐봐. 일단 외국인이 안 던지려고 하고 있어. 지금 현재. 그죠? 그렇게 좀, 아, 저런 추이도 그래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나간다면 더 도움 돼요. 일단 코스닥이 저점을 안 깨고 있습니다. 이거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끌어 당겨야 돼요. 자, 코스피도 추가로 안 밀리려고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확 당겨 올려야 됩니다. 확 당겨 올려야 돼요. 더 밀리면 안 됩니다. 똑같아. 양봉 하나 보이니까 우리도 같이 보이잖아. 똑같아요. 미국 선물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거의. 그러니까 뭐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얼마나 지금 선물을 강하게 땡겨 올리느냐가 거의 우리나라 시장 지금 현재 더 빠지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직장이라서 내지는 그죠? 어떤 이유로 미국 선물을 안 보고 있다면 안 됩니다. 봐야 돼요. 중간중간에 앱을 열어서라도 수시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 선물에 좌지우지되면서 같이 움직인다 했죠? 여기 집중해도 돼, 사실은. 그러면 야, 이거 갑자기 왜 빠지냐? 이러고 딱 보면 미국이 선물이 쭉 빠지고 있잖아. 아, 미국 선물 때문에 빠지는가 보다. 좀 반등하죠? 왜 반등하지? 딱 들어가 보면 미국이 반등하죠? 아, 미국이 반등하는가 보다? 그리고, 아, 외국인은 현재 신나게 코스피에서 팔고 있는데, 기관은, 그래도 현선물 다 사주려고 하고 있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들어오니까, 코스닥이 그나마 좀 바닥을 잡으려는가 보다.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고 싶은 게 뭐 있을까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탑다운 방식을 써야 돼요. 그죠? 내 종목 여기에 꼽혀가지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삼성전자 아침에 살 수 있다 했는데 일단 안 밀려요. 그죠? 사포르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나? 좋죠. 아무래도 기계가 사준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것은 뭐하고 연계되어 있느냐? 선물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기 코스피고 여기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은 320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는 900억 가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팔고 있어요. 그죠? 코스닥은 프로그램이 사주니까 반동도 강하게 하고 플러스권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선물과 빼기 코스피 200 지수가, 그죠? 베이시스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베이시스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면, 백워데시언이라 그러는데요. 그 차이가 마이너스란 말은, 선물이 싸고 코스피 200이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선물 가격이 싸고 빼기 해가지고 코스피 200 한 게 마이너스가 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베이시스. 그러면 뒤에 있는 뺀 애가 크다는 말이죠. 코스피 200이 크면 프로그램 매수는 어떻게 되는가? 프로그램 매매는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차익 거래가 발생되는 겁니다. 뭐가 비싸다 그랬죠? 코스피 200이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비싼 코스피 200을 파는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온다 이겁니다. 프로그램 매도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능한 한 선물이 비싼 콘텐고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 했을 때 플러스 넣는 콘텐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백워데이션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플러스권 이렇게 돼줘야 좋은 겁니다.
자,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 잘 챙겨보셔라. 기계가 사준 좋다. 자, 베이시스도 일정 권역에 가면 매수세로 전환되고 일정 권역에 가면 매도세 전환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별로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죠?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안 하죠. 예전에 한 번씩 베이시스도 언급했잖아요. 언급을 안 한다는 것은 그냥 적당히 체크 정도만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너무 좌지우지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 챙겨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코스피 900억 이상 프로그램 매도 막 때리고 있으니까 저게 전환되고 하지 않으면 별로겠죠. 그죠? 선물도 외국인 매도세 전환했습니다. 640개 매도로 전환했어요. 지금.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겁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려워요.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조건들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가느냐. 그 충족을 시켜야 되는 요소들이 7개, 8개, 내지는 10개가 있다면 외국인 매수하느냐, 기관은 매수하느냐,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오느냐, 미국 선물은 어떻느냐, 중국은 어떻느냐, 환율은 어떻느냐. 그러면 어느 섹터가 강하느냐, 강하냐. 지금 우리 지수는 지지권이냐, 저항권이냐, 상방향이냐, 하방향이냐. 이런 체크 포인트 막 체크했을 때 많이 많이 부합이 되면 될수록 매수는 강하게 하고, 이거 지금 부합된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좋을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면 안 되는데 한번 챙겨 볼까요? 오늘 중요하니까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미국은 어떻느냐? 박살났어. 안 좋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럼 지수 상황은 어떻느냐? 우리나라도 같이 안 좋아. 자, 기관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느냐? 외국인 신나게 팔고 있어. 기관은 조금 들어오네. 그나마 다행. 그죠? 코스닥. 최근에 코스닥 외국인 조금 들어오네.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다행. 자, 그렇게 하면서, 그죠?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그죠? 충족하는 게몇 개가 있는가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크게 보면 개인이 집중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사 들어오니 그죠? 수급이 꼬였다. 별로다. 그런데 사 들어가면 되겠냐 이겁니다. 그죠? 베이시스가 최소한 몇이라기보다 그죠? 여기 콘탱고가 좀 크면 클수록 좋은데 그것은 지금 크게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냥 콘탱고인지, 그러니까 플러스권인지, 프로그램 매수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매도권인지, 그 정도만 체크하십시오. 그걸 너무 깊게 지표로 삼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 프로그램 매도 많이 나오고 있네. 아유, 외국인 던지면서 같이 매도 많이 나오고 있네. 아까 900억 정도였는데, 100억 더 때리고 있죠? 아, 이거 프로그램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네. 시장이 잘 가려면 참 힘들겄다. 그럼 잘 가려는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추이를 보다가 외국인이 자꾸 매도세가 늘고 있죠? 여기 안에 프로그램으로 때리는 애들이 많이 외국인 포지션 안에 좀 있겠네. 이 생각도 하고 프로그램이 쓱 돌아서는 게 난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쓱 돌아서는 게 보이면, 아, 여기에다가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잦아드는 게 보인다면, 아, 이제 반등 가능할까? 라고 하면서 시장 상황 보고 추세가 어떤지 보고 지지권인지 한번 사 들어갈 만한지 체크해 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냥 지금 프로그램이 뭐 플러스 얼마니까 사 들어가야 되겠다. 프로그램이 얼마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아닙니다.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지금 어차피 종목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궁금한 거 물어봐라고 제가 실시간 방송하고 있죠. 안 그러면 녹화 방송하고 말죠. 그죠?
자, 일단은 죽어 알아가지 않고 돌아서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릅니다. 돌아서는 이유를 하나 대봐라 그러면요. 지금 시장이 약간 돌아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매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돼요. 약간 돌아서려고 하고 있잖아요. 찔끔이라도. 뭐 때문에? 미국 선물이 처지려다가 다시 이제 돌아선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 조그맣게 보여서 그렇지, 워낙 진폭이 커서 그렇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1.5%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좀 땡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지금 반등 시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십시오.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크게 움직이는 자금 중에 시스템 트레이딩, 그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그 시스템 트레이딩의 로직상에 외국인 선물, 미국 선물과 상당한 부분 연동되게 돼 있다. 손으로 안 하거든요. 기계가 막 사고 팔고 하는 거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선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갭 상승해서 반등 강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무색할 만큼 그냥 그대로 밀어버린 상황인데, 다행히도 코스닥은 플러스권 전환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는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로 들어오고 있으니 플러스권 유지 중이다. 선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이 상당히 지금 많이 변동성 확대시키고 있는 중에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를 약간 축소하니까 같이 반등은 하고 있는데 10시 반에 중국 상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뭐 2%, 3% 막 빠져버린다면 같이 추가할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중국 상황 반드시 좀 챙겨보시고 미국이 선물이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힘든 구간입니다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K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반드시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너뛰기 하면 아무도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마음 좀잘 추스리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